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경진 목사와 바피어스 목사는 전쟁 고아와 남편 잃은 부인들을 돕고자. 아 잠깐, 이거 월드비전 홍보 영상이잖아. 그럼 월드비전답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월드비전은 최고야. 월드비전은 총 100여 개국에서 무려 연간 약 4조 5천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75년 동안 후원받은 아동 수만 전 세계 약 2억 명이지. 특히 한국 월드비전은 1991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뤘고 94년도부터는 북한도 돕기 시작했어.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월드비전만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온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대한민국 NGO 중에서 월드비전은 4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를 달성했어. 어때?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국제구호개발 NGO라 할 만하지? 맞아, 월드비전은 최고지. 하지만 그렇게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진짜 월드비전이 아니야. 실은 월드비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전 세계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고 어린이 6명 중 1명은 여전히 전쟁 속에 놓여있다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 긴급한 현장에 가장 빠르게 들어가 가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월드비전이야.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 월드비전의 긴급구호는 알아주지. 하지만 그게 다일까? 교육, 식수, 위생, 보건, 영양, 소득 증대, 아동보호까지.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의 아동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업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들어. 게다가 그 활동을 15년에서 20여 년까지 이어가지. 아동이 사는 마을이 자립할 때까지 말이야.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꿈을 꾼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야. 경제적 자립을 넘어 꿈을 꿀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삶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월드비전은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야. 아이들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월드비전은 75년 역사 속에서 알게 됐어. 아동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월드비전이야. 와, 정말 많은 일을 하네. 그런데 왜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왜냐 하면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64만 명 후원자가 월드비전의 바른 거니까. 지금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당신과 함께.